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저는 오늘 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밭에는 토종 파가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 씨앗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요. 이것은 토종 파예요. 저희 엄마한테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심고 있는데요. 봄에 파김치에서 먹기에 아주 좋은 파거든요. 이건 지금 쪽파에 꽃이 피었는데요. 쪽파는 씨를 받아서 심지 않고 이 종구를 뿌리째 수확해서 가을에 이제 심으면 됩니다. 짜잔, 여기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파가 있네요. 요 이제 이렇게 주화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씨가 아니라 요 파 대궁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작년에 요거 요렇게 여기 이렇게 떼지거든요. 요 주화라고 하는데 요거를 떼서 이렇게 한몇 개를 심었어요. 그걸 얻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 작년 여름에 하도 가물면서 다 죽고 두 포기가 딱 이렇게 살아남아 있네요. 두 포기가. 요거를 지금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 밭에다가 또 심으면 내년 봄이 되면 또 이렇게 새로운 주화를 달아요. 이건 토종이고요. 토종 삼동파라고 하더라고요. 토종 삼동파. 3층 파라고도 하고요. 요것도 3층 파입니다. 3층 파. 여기 이거 요 파는 지금 현재 3층으로 맺어 있어요. 맨 아래에 1세대, 그다음에 2세대 여기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층까지 이렇게 3세대가 달렸어요. 파가. 요렇게 작은 것도 떼서 그냥 심으면 예,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이제 얻어가지고 더다 심은 건데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한 포기씩 심었는데 이렇게 좀뭐두 포기 세 포기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자랐어요. 이렇게 세 포기가 여기 됐네요. 이렇게 세 포기. 다른 쪽파나 부추처럼 한 포기로 이렇게 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세 포기 정도씩은 이렇게 두세 포기씩 분화가 됐어요. 거름을 좀더 충분히 주면 더 여러 포기로 번식이 될것 같아요. 이 삼동파는 또 아까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자주 빛을 띠는 게또 다른 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파는 삼동파죠. 삼동파인데 자주색이 확연히 짙어요. 이렇게 자줏빛이 짙고요. 또알 자체도 마늘 알처럼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더 있다가 6월 말쯤 그때 좀 장마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주화도 수확을 하고 해가지고 잘 말렸다가 쪽파 심을 때 가을에 쪽파 심을 무렵에 요거 이제 심으면 돼요. 이 삼동파는 초록 색깔 삼동파, 일반 보통 삼동파는 그냥 요즘에 심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자주 색깔 삼동파는 습기에 약해가지고 장마철에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해놨다가 잘 말려서 양파망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쪽파 심을 때 심으면 됩니다. 이제 개체를 늘리느냐고 작년에 이렇게 몇 포기 심어놓고서 맛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어떤 맛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요 자주 삼동파도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저는 이게 꽃은 안 피우고 이렇게 위로 주화만 올리나 싶었는데요. 이렇게 꽃핀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해요. 이것도 작년에 주화 하나만 달랑 심었었는데 이렇게 막 포기가 막 여러 포기로 이렇게 막 번식이 된거 보면 너무 신기하네요. 자주 삼동파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파는 바로 달래파입니다. 여기 달래꽃하고 비슷한 색깔의 꽃이 피네요. 예, 달래파인데요. 지금 여기 쑥덤불에 막 가려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파가 있습니다. 예, 달래파인데요. 예, 달래처럼 파 이파리가 상당히 가늘어요. 이 종구 자체도, 뿌리 자체도, 파뿌리 자체도 쪽파보다도 훨씬 가늘고 그런데요. 예, 달래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어봤는데 예, 알싸한 맛이 좀 있으면서 예, 맛이 좋더라고요.
달래파는 다 좋은데 제가 손질을 해봤더니 이 뿌리가 상당히 자잘하기 때문에 손질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점이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구를 잘 수확을 해놨다가 쪽파 심을 때 이제 심어야겠어요. 근데 요 달래씨, 달래파 요 씨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씨가 여물면 요거 씨를 한번 받아봐야겠어요. 이 파는 할로파인데요. 할로파. 작년에 할로 무렵에 씨앗으로 파종한, 씨앗으로 심은 파입니다. 여느 파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요. 맛은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예.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자잘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제 밭에 있는 파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파. 요게 바로 돼지파라고 제가 얻어 심은 거거든요. 작년에 돼지파. 쪽파보다 좀 작고, 달래파보다는 조금 큰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풀에 지금 하도 치여가지고 이 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돼지파 요것도 이제 수확을 해놨다가 예, 가을에 이제 심어서 그때 이제 자라면은 맛을 봐야겠어요. 여러 파 중에서 저는 요 자주삼동파가 좀 귀해서 그런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오늘 이렇게 저희 밭에 있는 여러 가지 파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지안이었습니다.